뭐하는 거야? 너무 아프고. 아니 신발을 이상한 거 신고 와가지고. 아니 이상한 거 신은 게 아니고 여유롭게 신어서 그래. 그러니까 그 여유가 되니까 이게 신발이 빠지려고 하면서 양말이 같이 내려간 거야 지금. 이렇게 빠지는 거 신발이 계속 걸을 때마다 보통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양말을 내려가고. 원래 밴드 먼저 붙이고 양말 두꺼운 것까지 신고 갔었거든. 잠시만요. 내가 여기 알아봤을 때 이 미역국이 그렇게 맛이 되잖아. 맛있겠다. 아니 먹어봐. 아 냄새, 이 냄새. 오. 달라 자기야. 진하다 보여. 아, 어 소고기보다 생선이 더 맛있네. 이것만 먹어도 돼. 아 진짜 맛있다. 나 배 안 고팠거든 하나도. 갑자기 식욕이. 이것도 더 달라고 하고 싶다. 나 더 달라고 하려고 다 마셨어. 그럼 나도 마셔야지. 아끼고 있었어. 혹시 대체 마세요? 네네. 처음 먹는 아버지. 컵라면 먼저 먹어? 아 만들어.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. 이거야? 이거야? 이게 생선살? 아 이거야? 검은색 껍질 있죠. 네. 생글 어. 아니 막 머리 잡아 가지고 다리 와. 아 맛있다. 아구가 이렇게 맛있어? 뭐지 그 엄청 부드럽네. 응. 생선살의 결이 막 이래. 맛있어. 옛날이지. 하도 처리가 복잡해갖구나. 안 왔다. 그게 원래 딱 이런 맛이야. 다 미나리 들어가. 그래, 들어가지.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살짝 더 자극적이었던 것 같은데. 여기가 간을 삼삼하게 자르는 거지. 뼈 있는 게 좀 어렵긴 하다. 그냥 찔레 먹는 거지. 응. 완전 내 스타일인데. 배만 고팠으면 소주 먹었다. 내가 지금까지 아귀찜 사진을 제대로 본 적이 없나 봐. 내가 생각했던 건 딱 그거였거든. 무한도전의 길이가 만든 그거 생각해서 아 뭔가 그런 생선 통째로 들어간 그런 건가 보다. 맑은 그물 그런 건가 보다 했었거든.
왜 나한테 더 간략 추천 안 해줬어? 아기 좀 먹으라고 계속 말해. 나 계속 했잖아. 왜? 나 계속 했잖아. 아기 좀 먹자고. 자가 그랬더니 맛있는 데 가서 먹어야 된다고 계속 그랬잖아. 나중에 이랬잖아. 자기. 그래? 내가 아구 좀 시켜 먹을까? 이랬잖아. 자기. 이건 뭐야? 아기 제 뼈. 아, 뼈야? 뼈 자체가 설명 없어. 삶아서 그런 거. 저게 자기 머리카락이 바꿀 수 있도록 하려고. 아야. 잘 먹네.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 먹으러 가자니까 자기 배고파? 나는 안 고픈데? 이랬던 사람입니다. 저한테 아씨 큰일 났어 자기야 배 안 고픈데? 안 고파. 내가 봤을 때 이제 지구상의 아기들에게 굉장히 재난급 경우 같았다 지금. 뭐? 뭐? 아기 아빠 근데 진짜 그림 보고 놀랬고 손질하신 거 보고 놀랬어. 이거 저번 보다 지느러기 엄청 빨아먹었어. 아니 내가 그 가오리라는 착각을 했나 봐.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. 눈이 이렇게 달려있는. 눈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는 광어야? 가오리는 눈이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고 눈이 붙어있는 애는 광어. 저게 광어야? 가오리는 이거보다 꼬리는 여기 있다 저걸 보고 시내에 사는 그 돌빛 달리기 이렇게 생긴 애는 이거다. 그래서 일단 그거를 다시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.